어, 뭐야? 뭐 할 얘기 있어? 분위기 왜 그래?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요? 여기 계약 끝났잖아. 아, 그렇구나. 여기 지금 천세 올려달라고 하던데. 한 2억 6천. 2억 6천. 어떻게 많이 올라가? 2028년에 자철역 들어오니까 집값은 너무 올라갔어. 아, 행복증이네. 대출 해봤자 뭐 외국인이라 1억밖에 안 나올 거고. 그쵸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이사 가야 되나? 이사 가야 되나? 네, 솔직히 요즘 애들은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예민하지. 아래층도 그것 때문에 아래층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고. 너무 공감되죠. 네. 현실적으로 애들한테 뛰지 말라고 하는 게 또 애들한테도 미안하고. 그럼 주택을 가야 되는데. 아니, 주택도 들어가면 너는 그만큼 더 누르고. 그치. 어, 행복증이네. 이사 가려면. 얘들아, 우리 얘기할 거 있어. 우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. 어, 이사 가? 어떤 집으로 가고 싶은지 먼저 얘기할 사람. 저요. 나는 이렇게 기부에 막 그 연기 나오는 거 있으면 좋겠어. 굴뚝? 아, 굴뚝? 그런 걸 수 있게? 어.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.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. 놀이공원? 집에? 야. 최고다. 야, 그거 너무 큰 거 아니야? 우리 집에 극장 있으면 좋겠어. 식당 있어야 돼. 식당? 나도. 에스컬레이터 두 개 있으면 좋겠어. 최고다. 에스컬레이터 두 개 있으면 좋겠어. 야,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. 일단 우리 이사 갈 수 있는 집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. 집 구경하러 갈까? 어, 나 이사 가야 해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보여드릴 집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예.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집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. 재밌어, 재밌어. 저 안쪽에 보이는 집을 오늘 보실 거예요. 아, 너무 좋다. 진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새 집이에요. 오호! 여기도 주차장도 있네요. 마당 주차를 하는 건데 오픈 주차라고 하실 수 있죠. 와. 우와! 우와! 와, 이 앞에 축구장 있네. 그럼 여기 축구할 수 있겠다, 그렇지? 여기 자리가 있어. 와. 야, 3층. 엄마, 우리 집이야? 좀 가야지. 우리 집 하고 싶어. 벌써 우리 집이라니. 여기 들어가서 10만 벗고 가는 거야? 안은 어떨지 궁금하네요. 잠깐만. 오른팔 먼저 내밀어. 왜 그렇게 내려와? 오른팔 내밀어야지 착한 신 들어오는 거야. 무슨 일이 있어? 수 있으니까. 맨 오른발, 오케이. 오른발, 어, 그래. 이렇게 먼저 뒤져. 어, 일단. 한 사람도 저런 걸 믿는구나. 어, 나 처음 들어. 이야, 좋다. 와우! 와, 통창! 우후! 자, 이렇게 보시면 이 집이 골목 안에 들어오셔서 맨 끝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측으로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바람길처럼 이렇게 터져 있어요. 자, 중간이 이렇게 뒤쪽에 살짝 숨겨져 있어요. 오, 깔끔하고 문이 떠 있네요? 응? 저 문은 뭐죠? 고등어 굽거나 이럴 때. 네, 생선 구울 때, 고기 구울 때. 아, 그쵸. 아, 필요해, 필요해. 아, 샤워하는 데 있다. 샤워하는 데 있지. 아, 좋다. 어머. 자, 여기 작은 창고 공간이 있어요. 아, 창고. 좋네요, 창고. 어. 아, 자, 벤틀리방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안방이에요. 어, 진짜요? 아, 조금 애매하긴 한데. 여기 옆에도 방이 있네? 방인가요? 어, 드레스룸이다. 아, 아, 누구한테 샤워할 수 있대? 샤워가 일단 중요하구나. 아, 화장실 안에도 있네. 욕조도 있네. 물을 들고 샤워. 아, 울려갔는데. 이 칸살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한테 안전하고요. 와, 따뜻한 느낌이에요, 또. 올라가자. 오, 오, 제일 좋은 자리가 있네. 와, 햇살 들어오는 거 봐. 아,
채광 좋아요. 아, 여기 안방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. 그러니까. 아침에 이런 햇빛 들어오면 아. 거실 겸 방으로 쓰실 수 있는 방 하나하고 양쪽으로 방 두 개하고 화장실하고 여기는 1층과 달리 넓은 발코니가 있어요. 엄청 좋다. 넓은 공간에서 가족들끼리 파티를 하신다든가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벌써 이광역 들어가나요? 아, 눈부셔. 눈부시다. 아침에 커피 먹으면 여기 딱인데. 나도. 누구야? 멍멍이야? 멍멍이야. 멍멍! 멍멍아, 여기 이 동네 좋니? 좋지. 나 여기 살고 싶어. 진짜? 우리 이제 다시 오자. 좋다. 방송해야 될 것 같아. 자, 우리 3층 올라갈까요? 3층도 있어요. 네. 야호! 엄마, 여기 왜 진짜 좋은 장 있어? 엄마, 다락방인가 봐. 2층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우와, 아늑한 다락방도 있어요. 오! 우와. 애들을 되게 좋아하겠다, 여기가. 엄마, 나 여기 너무 좋아. 아이들이 놀기 진짜. 여기 그냥 놀이방이네. 좋아요. 답답하시면 여기서 바람을 좀 쐬시면 될 것 같아요. 단독의 빈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. 네, 저기 연희동 전체가 옥상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와, 전망도 좋아요. 물 놀이했네. 여기 수영장 하면 좋겠다. 아니야, 여기 물 부어서 얼려가지고 아이스크림. 우와, 딱이네. 이거 어때, 이거?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스케이트 하면서 먹어. 스케이트 하면서 먹는 거야? 괜찮다. 좋네, 여기 공간, 쓸 수 있는 공간 많은데. 그러니까. 야. 첫 번째 집은 1층에 방 두 개, 화장실 두 개, 2층엔 방 세 개, 화장실 한 개, 그리고 다락방까지. 야, 집 잘 들어오셨나? 내 식구가 살 게 딱 좋은 구조 같아요. 제일 중요한 얘긴데요. 네, 네. 제 이거 가격은 어떻게 돼요? 금액이요? 예. 예상 금액 딱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원자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한 정도? 한 정도? 전세 좀 많이 초과한 느낌이죠. 전세. 예, 매매가 아니고 전세입니다. 전세. 갑자기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. 이 집 어때? 좋아. 좋아? 응. 엄마는 별로인 것 같아. 왜? 가격이 너무 별로야.